이 복장은 오랜만이군요. 이수연, 출격 대기 중입니다. 이 복장은 오랜만이군요. 이수연, 출격 대기 중입니다. 이런 복장이라도 상관없으시다면 바로 업무를 보도록 하죠. 부재 중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지시를 내리시죠. 최고 임원이 직접 발로 뛰는 회사라니, 이런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를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죠. 부사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이 과중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아, 그렇게 빤히 바라보시는 시선은 조금 과중하다고 느낍니다만, 어릴 적에 제게 전투복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했죠. 동경하던 사람과 함께 나란히 선다는 그 소속감이 정말 좋았으니까요. 일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다니, 요즘 별로 안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사장님. 지시할 업무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죠. 금일 업무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전 대원, 작전을 개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 수준은 이 정도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실적이 저조했던 직원들, 전원 감봉입니다. 다들 모였나요? 그럼 이겨보죠.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성과급도 없습니다. 테스트를 원하는 장비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맡기시죠. 전술은 유행을 타지 않는 법이죠. 이런 훌륭한 복지를 두고 불만을 갖는 직원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실력에 녹이 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전투원에겐 그만한 위험수당이 따라오는 법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전투수당은 별도 책정입니다. 뭐, 이런 게 저희 회사의 방식이란 거겠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장님께선 이 세계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니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약속이라고 해두죠. 오셨군요.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죠. 네, 꾸미는 걸 그리 선호하진 않지만 향수는 꾸준히 쓰고 있어요. 파스 냄새라면 저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저와 있을 땐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계시죠. 가끔은 평범한 사이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타고난 소질이란 건 노련함이 깃들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법이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삶은 후회의 연속이란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군요. 특히 사장님께서 그 기술 이름을 들먹이실 때마다 타임머신이 절실해지네요. 상공은 제가 맡습니다. 지상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세요. 놈들도 이 업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젠 잘 알겠죠. 아, 오늘 밤도 골병 예약이군. 저는 믿고 있어요. 사장님께선 이 세계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니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약속이라고 해두죠. 이수연, 출격합니다. 위상 조정 완료. 사출. 흡! 관리국의 에이스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주지. 캣! 아, 허리야.